그치, 그치. 사람들이 대부분 숄더 피킹, 업 단계니까 맞아, 맞아. 로우와 풀다운의 차이를 헷갈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글리스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마소노 형님, 마소노 선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네. 글리스 채널의 단골 게스트이자 또 영현이 아주 친한 형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소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보디빌딩 콘텐츠의 거의 시작과 끝을 이제 마소노 형님과 하고 있는데 이제 끝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형님한테 여러 가지 점검도 받으러 올 겸 그리고 점검 받으러 온 김에 또 구독자분들 좀 팁도 드리면 좋으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콘텐츠는 제가 그래도 이번에 보디빌딩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등이 좀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받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등 운동 티키타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등 운동 티키타카? 네, 네. 형님이 생각하는 등 운동 실수 이런 거고 언니들이 이런... 아니 언니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서 등이 좀 많이 안 크는 거 같은데 이렇게 바꿔보세요. 형님 의견 하나, 그 다음에 저도 제 의견 하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한번 해보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팁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해보시죠. 네. 형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 가장 흔히 보이는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등 운동하면 크게 이제 풀다운 계열 운동과 로우성 운동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특성을 살려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풀다운은 그냥 다운 내리는 동작이 더 수직 당기기를 해야 되고 로우는 몸쪽으로 당기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뭔가 합쳐서 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타겟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변형을 좀 할 수는 있다고. 근데 조금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풀다운은 풀다운 계열로 로우는 로우성 운동으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운동을 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말 그대로 그냥 수직이야. 아래로 그냥 당기는 거고 자 그냥 내가 내렸을 때 사실 정수리에 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수직으로 그럼 머리가 벌리지 않을 정도로만 내려서 팔꿈치를 그대로 아래로 찍어줘야 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보통 이러지 말자. 그렇죠. 한번 뒤로 누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당기면 이제 코어도 좀 무너지게 되고 허리를 과하게 쓰게 되니까 수직으로 내렸을 때의 광배에 타겟이 되는 것과 약간의 로우성으로 했을 때 후면 삼각근과 승모를 많이 쓴다라는 거. 여기서 살짝만 뺐을 때 본인이 더 수축이 강하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팔이 몸에서 많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후면 삼각근, 뭐 승모근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느낌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숄더 피킹 요걸 하라고 하니까 체스트업을 한 상태에서 맞아요. 약간 이렇게 로우 당기듯이 당기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실제로는 저희는 풀다운이라서 이렇게 견갑이 그냥 상방회전, 하방회전만 되는 이렇게 그치. 수직으로 당겨야 돼요. 그치, 그치. 사람들이 대부분 숄더 피킹, 업 당기니까 맞아, 맞아. 로우와 풀다운의 차이를 헷갈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전 요걸 몰라서 그래서,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유튜브에 약간 폐해이기도 해요. 아 맞아요. 왜냐면 한창 우리가 숄더 패킹에 대한 게 엄청 이슈가 됐었고 그게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걸로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등 운동 그 자체가 줄 수 있는 이런 당기는 기능 자체의 초점이 아니라 그 패킹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그럼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팁 하나만 줄 수 있나요? 그 제가 봤을 때 형님은 이제 몸의 정렬을 굉장히 잘 잡으시거든요. 이거 할 때 코어 세팅 어떻게 하시는지. 아 근데 이게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막 특별하게 이제 훈련을 할 때 막 코어의 세팅을 엄청 하고 막 준비를 한다는 그런 것보다 어느 정도 코어의 이점을 같이 가면서 할 수 있는 등 운동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벤트 오브 바벨로우나 아니면 풀다운 말고 뭐 예를 들어 뭐 풀업을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런 운동을 나는 조금 더 선행하는 편이겠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등 운동 실수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 이번엔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번째 등 운동 실수는 체스트업이 무조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방금도 사실 제가 풀업에서 체스트업을 한 상태에서 당기면
사실 수평 당기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런 거랑 똑같지. 수평 당기기 할 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놓고 뭔가 승모근만 이렇게 많이 접잖아요. 그치, 그치. 실제로 수평 당기기 할 때도 광배근을 충분히 이렇게 타겟을 하려면 코어 잘 잡고 약간 아래로 잡을 당길 때 이게 접히는 것보다 아래로 당기는 게 더 좋다고 맞아, 생각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등 뒤에 연필 끼운다고 생각하듯이 가슴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당기니까 이게 물론 나쁜 자세는 아닌데 등 상부를 너무 많이 쓰게 돼. 승모근과 등 상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는 자세인데 사실은 광배근을 조금 타겟하고 싶으면 딱 그냥 코어 중에 딱 잡아놓고 약간 아래로 좀 덜 당겨야 돼요. 너무 당기게 되면 승모근이 비협하기 때문에 살짝 덜 당겨서 딱 광배근만 딱 내 팔꿈치가 몸통 옆으로 어깨 정도만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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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등 운동 실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영현이가 네. 이 리프팅 훈련도 물론 많이 했고 또 이제 보디빌딩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또 만났고 맞아요. 또 그 사람들에게 배웠던 어떤 영감을 또 본인화 시킨 것 같아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만의 운동 스타일이 나왔는데 그래서 너가 이번에 정말 등이 더 많이 보완이 되고 네. 엄청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회 때 등 영상 보고 너무 놀랐어. 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이 엄청 좋아질 거고 이제 뭐 로우성 운동 같은 경우는